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다양한 재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유현미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 복합문화공간 남한의 서재에서는 지난 12일부터 그림책 작가 유현미의 마음은 파도친다라는 주제로 원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펜과 색연필, 크레파스,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따스한 감성을 불어넣은 작품 총 27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파도친다 속 그림들 속에는 착한 얼굴들, 길에서 만난 개, 텃밭의 작은 식물 등 생명을 품은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계속되면서 클래식 콘서트나 작가 강연 등은 계속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고도 감상을 할수 있는 영역이라 작가와 독자를 잇는 일은 꾸준히 해야겠다 싶어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철학으로서의 지구 사랑과 생명 존중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선한 즐거움이 되는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그림책을 엮어온 편집자였던 유현미 작가는 우연히 드로잉의 매력에 빠져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된후 자신의 그림책을 펴 관심을 모았습니다. 포근한 색감으로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드로잉 원화전은 관람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선한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